안녕하세요. 저는 퇴사 좋은 센스입니다. 이번에는 기가바이트의 GTX 1050 Ti 지원 게이밍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메인스트림 그래픽카드 답지 않은 깔끔하고 럭셔리한 외형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뒷면의 백플레이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그래픽카드에서는 백플레이트가 흔하지만 1050 Ti 같은 메인스트림급 그래픽카드에서는 백플레이트가 흔치 않은 튜닝 요소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RGB LED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죠. 기가바이트 GTX 1050 Ti 지원 게이밍에는 약 6%의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밍에서도 레퍼런스 제품 대비 6% 정도 높은 성능이 측정되었습니다. FHD 해상도에서 테스트하였을 때 배틀필드 1이 51프레임, 기어즈 오버 4가 53프레임, 그리고 오버워치가 75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모두 최고 옵션으로 테스트되었는데요. 옵션을 조금만 낮추면 쾌적하게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성능이었습니다. 쿨러는 기가바이트가 자랑하는 윈드포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쿨링팬 회전 방향이 다른 얼터네이트 팬과 히트파이프가 GPU에 직접 맞닿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전원부에 별도의 방열판과 백플레이트에도 서멀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전원부 쿨링에도 상당 부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쿨링 기술에 힘입어 최대 61도의 GPU 온도에서 36dB이라는 낮은 소음 수치로 쿨링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이엔드 그래픽카드의 특징인 메탈 백플레이트와 측면 RGB LED 그리고 윈드포스 쿨러를 탑재한 기가바이트 GTX 1050 Ti 지원 게이밍은 메인스트림 그래픽카드에서 하이엔드 그래픽카드의 고급스러움과 감성을 느끼고 싶은 소비자에게 어울리는 그래픽카드입니다. 퀘이사존 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